네,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이제 사그라들지 않다 보니까 뭐 진단 키트도 그렇고요, 백신도 그렇고요, 치료제 관련해서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뭐 스푸트니크 관련한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하는 모습인데, 아마 대통령께서 백신에 대한 그 러시아 쪽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들썩이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오늘 화이자 백신 관련주 갖고 오셨는데 선정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백신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화이자 백신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있거든요.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집단 면역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형성이 될것 같은데, 이스라엘에서는 한 가지 백신으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화이자 백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접종 속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부작용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다 할 만한 큰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네.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모더나 백신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입장에서 지금 백신이 확보되어 있는 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일단 대다수가 있고, 그다음에 화이자 백신이 일부 조금 네.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접종이 들어가기 시작한 건데,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이 조금 더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스푸트니크도 좋고 얀센도 좋고 다 한데, 이게 아직 그 다른 뭐 미국이나 이제 접종을 조금 일찍 시작한 나라들에서는 승인이 아직 안 떨어진 그런 약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가 먼저 맞는 것에 대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화이자 백신에 대한 좀 염원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또 정부가 또 간파를 하고 또 총력전을 그래서 확보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정확히 언제 이렇게 백신이 확보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보면 이 화이자 백신과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두터운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 관련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또 그중에 또 최선호주까지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화이자 백신 대표적으로 꼽아본다면 대한과학도 있고요, 뭐 네. 우리바이오도 있고, KPS 생명과학도 있고, 이들 종목군들 움직임이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통 지난해 겨울께에 큰 폭의 상승을 맞이하다가 올해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달려왔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네. 아스트라제네카의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화이자 백신이 이제 다시금 두각을 나타내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4월 이제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오름폭이 아직은 일단 과거 고점 대비해서 크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안에서 제가 이제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네. 바로 대한과학입니다. 대한과학이요? 네, 네. 대한 과학 같은 경우에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화이자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운송을 할때 극저온 영하 60도에서 80도 사이에서 운송도 돼야 되고 보관이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있어서는 또 관련주를 엮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을 제가 또본 측면이 있고요.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63% 증가한 36억 원을 기록을 한또 실적주이기도 합니다. 네. 연구용 실험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조를 하면서 사업에 또 집중을 했더니 실적이 또잘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가격적으로도 한번 그 짚어보면요. 지금 15,950원, 오늘장 7.4% 올라와 있는 가격선에서 움직이는데, 15,5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움직임 변동성이 크니까 매수 밴드를 좀 활용을 해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4,500원, 21선 부근으로 잡아보면서, 목표가는 직전 고점 약간 소폭 아래죠. 19,000원 선을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보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테마 이슈 오늘 김남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